밥을 짓는 밥솥도 열을 견디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밥솥의 눈물 끝에 밥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쟤들이 이제 알라러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알라러 들어가는. 저 닭이요? 네.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 닭장이라. 여긴 스님의 임상 실험실입니다. 폐사되기 직전에 병든 닭을 가져와 연이 들어간 사료를 먹이고 회복 정도를 관찰하는 것이죠. 연이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이제 최고니까. 그래서 이제 닭이 이제 그 알을 못 낳는 이유가 이제 그 양계장에서는 기름이 많이 끼고 살이 쪄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의 그 다이어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닭이 연 사료를 먹었을 때 분명히 회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 사료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보름 만에 알을 낳기 시작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이다 끊었는데 지금도 계속 알을 낳아요. 폐닭이 어떻게 알을 낳냐고 주위에서 말렸지만 스님은 당당히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연하고 쌀겨를 먹으면 이 노란 게 아니라 사실은 홍색이죠, 홍색. 예. 이게 홍시처럼 아주 붉은색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계란은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스님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요. 아, 실험해야 되니까 제가. 원래 이게 우리 불교 역사상 이러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에 안 될 일이지만 달걀이 참 싱싱하긴 합니다. 스님의 실험은 또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농약인가요? 하도 사람들이 집어가서 먹어가서 안 남아나기 때문에 제가 농약이라고 써붙였는데요. 이게 연잎차입니다. 연잎차요? 예, 연잎차가 상온에서 1년이 지나도 이제 변하지 않고 쉬지 않는데 지금 이것은 2년. 2년이 다 되어가는 연잎차인데 곰팡이가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안 썩었어요. 스님은 이 실험의 성공으로 요즘 인공방부제 대신 연잎을 쓸 방도를 고민 중입니다. 이번엔 20분 만에 완성되는 스님만의 연근 조리법을 좀 볼까요? 지금 이렇게 간장으로 해서 1차 이제 그 간이 배게끔 하면서 약간 그 뜨겁게 데치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요 불을 최대한 세게 물엿으로 해도 되고 꿀로 해도 되고. 이건 스님 전문인가요? 예, 예, 스님 네? 전문이세요. 이게 내 개발품. 예, 개발품. 10분간 센 불에 익힌 연근에 고추장과 물엿을 넣은 양념을 붓고 조금만 더 끓여주면 초간단 스님표 연근조림이 완성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1시간 넘게 연근을 조리는 수고를 덜 수 없을까 해서 스님이 개발한 음식입니다. 첫째는 내가 건강이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을 먹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남아들어서 지금 농민들이 다 걱정이고 국가에서는 직불금 주는 것 때문에 고민이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스님으로서 국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하고 또 많이 먹으면 좋은 거는 이제 내가 확실히 체험을 했으니까. 불심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불성은 멀리 있지 않죠. 나에게 이로운